안녕, 나야나 신비. 오늘은 어디로 탐험을 갈 거냐고? 나만 따라오라고. 자, 출발. 나도 같이 가. 나도 갈래. 내 아이가 보는 TV 레오빵. 여기가 어디냐?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의 몽골이야. 여긴 왜 온 거야? 저 커다란 발자국, 저 울음소리, 그 녀석이 온 것 같군. 누구누구, 그 녀석은 말이지, 커다란 몸집에도 잘 발달된 뒷다리와 꼬리로 빠르게 뛸 수 있지. 또 가장 큰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 그리고 목 근육으로 무엇이든 한번 물면 놓지 않았지. 심지어 물면 뼛속까지 부서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단연코 아시아의 최강 육식공룡이란 말이지. 뭐야, 뼛속까지? 아이, 나 무서워. 돌아갈래. 모두 조용히 해. 녀석은 악어처럼 소리도 엄청 잘 듣는다고. 아치! 저 코딱지들은 뭐야? 아니, 뭐라고? 우리한테 코딱지라니. 뭉개진 코딱지 되기 전에 얼른 도망쳐! 야! 아시아를 누볐던 최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를 만나볼까요? 세계 최강 공룡을 찾아라! 뭐야, 최강 육식공룡을 찾는다고? 그럼 나 타르보사우루스를 빼놓으면 안 되지. 나 티라노사우루스, 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 최강의 공룡이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시작합니다. 땡! 자자, 어서 덤벼. 아니면 내가 공격해주지. 받아라. 윤석아, 내가 네 조상님이다. 이런 버릇 없는 것, 요즘 애들이란. 네? 누구시라고요? 내가 네 할애비의 할애비의 삼촌의 외숙모의 할머니의 오빠의 사촌형의 둘째 삼촌이란 말이다. 할아버지의 외숙모 삼촌. 아이고, 아무튼 친척 어르신. 그래, 티라노야, 앞으로 잘해라. 아시아는 내 구역이니 얼씬하지 말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 아시아의 몽골이야. 또 몽골이냐고? 몽골에 살았던 공룡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탐험할 공룡들이 산더미라고. 그 중에서도 오늘 탐험할 공룡은, 쉿! 모두들 조심하라고. 이 녀석의 별명은 도둑이라고. 어? 도둑? 나 오늘 엄마한테 용돈 받았는데? 아, 이거 어디다 숨기지? 걱정 말라고. 그 녀석은 돈을 훔치지 않아. 그 녀석이 훔치는 건 바로 알이라고. 뭐? 알? 에그? 그래. 다른 공룡의 알을 훔쳐먹었대. 아, 뭐? 와, 진짜. 뭐 그런 나쁜 공룡이 있어? 그런데 그게 오해였대. 뭐야? 알도둑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진실은 잠시 후에. 이 공룡의 크기는 약 2m. 앵무새와 같은 부리를 가졌지만 이빨은 없었어. 하지만 턱이 워낙 강해서 알과 같은 딱딱한 껍데기를 깨는데 편했지. 에이, 알도둑 맞네. 튼튼한 뒷다리로 타조처럼 빨리 뛸 수도 있었고, 싸울 땐 날카로운 발톱을 슉 무기로 사용했지. 주로 작은 포유류, 곤충을 먹는 잡식공룡이야. 끼룩끼룩, 끼룩끼룩. 억울하다, 억울해. 끼룩끼룩, 난 알도둑이 아니야. 누구냐, 넌? 얘가 바로 알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룡, 오비랍토르야. 아니다, 아니야. 알도둑 아니다, 끼룩끼룩. 오비랍토르는 왜 알도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오비랍토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름을 바꿔달라, 바꿔달라, 끼룩끼룩.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의 화석이 프로토케라톱스의 알이랑 함께 발견돼서 우린 너희가 알을 훔쳐간 줄 알았지. 아니, 그 알은 프로토케라톱스의 알이 아니라 바로 제 알, 저 오비랍토르의 알이라고요. 우리 오비랍토르 아빠들이 우리 알과 아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끼룩끼룩. 알도둑이란 이름은 정말 너무해요. 억울하다, 억울해, 끼룩끼룩. 한번 만들어진 이름은 바꾸기가 어려워. 억울하다, 억울해. 이름을 바꿔달라. 억울하다, 억울해. 이름을 바꿔달라. 아직도
오비랍토르를 알도둑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대요. 오비랍토르의 억울함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냐? 나 또 몽골이야. 이러다 몽골에서 못 나가겠어. 몽골에는 정말 많은 공룡들이 살고 있었거든. 오늘 만날 공룡을 찾으러 가야겠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내 옆구리, 공룡 살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니 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잠깐 풀 뜯어먹다 고개를 돌렸는데 뭔가 확 날아와서는 날 이렇게 만들고 사라졌어. 아이고 아파라.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이게 뭐지? 이 표시는 날카로운 발톱 자국이라. 이럴 줄 알았지? 바로 그 녀석이군. 그게 누군데? 몸길이는 약 2m의 작은 공룡이지만 가볍고 날쌘 몸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머리도 아주 똑똑했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튼튼한 꼬리와 뒷다리로 뛰어올라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감을 찌고 공격하지. 작지만 무시무시한 공룡이야.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섭다. 그런데 그게 누구야? 그건 바로 날쌘 도둑이란 이름을 가진 벨로키랍토르. 영어 발음으론 벨로시랩터라고도 하지. 아, 그 작고 성격 까칠한 공룡? 나도 걔 소문 들었어. 아우,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누가 내 욕하나? 야, 벨로키랩토르, 너지? 네가 친구들을 핥히고 다닌 거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근데 초록색 문어처럼 생긴 넌 누구냐? 뭐? 초록 문어? 난 착한 공룡들을 괴롭히는 너 같은 나쁜 공룡들을 혼내주러 온 도깨비 신비님이시다. 내 방망이를 받아라. 으아! 벨로 살려! 레오팡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If you like this movie, please subscribe and like.